오늘은 코타로 오시오의 황혼이라는 노래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악보를 같은 거를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악보가 없으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메일로 보내드릴게요. 자, 우선은 첫 번째 장, 첫 번째 줄 한번 살펴보면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장, 첫 번째 줄인데요. 자, 3, 2, 0은 왼손을 3, 2 하고 아무것도 안 잡아주면 되겠죠. 다음 오른손은 네, 요 3번 손가락 이렇게 쳐주시고요. 자, 그 다음 두 번째 마디는 E 마이너 코드를 잡아주세요. 자, 그 다음 오른손은 6, 4, 3, 2에 놓고 바깥에 거 먼저 두 개 치고 가운데 거 두 개 칠게요. 맞고 두 개, 밖에 거 두 개, 그 다음에 안에 거 두 개, 맞고 다시 안에 거 두 개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죠. 그 다음에 요 E 마이너 상태에서 첫 번째 손가락은 하나 올라가고, 아, 첫 번째 손가락이 아니라 두 번째 손가락이 하나 올라가고 세 번째 손가락이 하나 내려간 다음에 여기 B7 자리에 요 위치를 하나 더 4번 줄 1프렛을 누른 상태로 오른손은 6번 줄, 그 다음에 3, 4번 줄을 동시에, 그래서 자, 여기까지 합쳐보면요 코드 바꿔주고 이렇게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한 칸 옆으로 갑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을 빼주세요. 그래서 오른손이 6, 4, 3, 2 6, 4, 3, 2번 줄을 순서대로 쳐주시면 돼요. 자, 여기까지 합쳐보면 자, 여기까지 이제 완성이 됐으면 또 한 칸을 갈게요. 그 다음에 첫 번째 손가락이 하나, 둘, 내려가 주세요. 2번 줄로. 그 다음 새끼 손가락이 3번 줄 오프렛을 누른 상태로 이렇게 되는데요. 자, 여기서 이제 엄지는 6번. 그리고 오른손 1번 줄을 동시에, 그래서 1, 2, 3 할 때 1, 2, 3, 2를 다시 칠 때 첫 번째 손가락이 처음엔 있었다가 마지막 나올 때는 빠져주는 거예요. 여기까지 이제 합쳐보면 네, 여기까지 이제 완성이 됐죠. 그럼 이럴 때 이제 새끼손가락의 위치를 확인하셔야 돼요. 아, 여기구나. 요 새끼손가락의 위치를 1번 손가락으로 딱 바꿔주는 거예요. 자, 요 상황에서 새끼손가락의 위치를 1번 손가락으로 바꾸면서 엄지가 5번, 그래서 동시에 그 다음에 2번 다시 1번, 아니 3번, 2번, 3번을 쳐준 다음에 1번 줄에 이 3번 손가락으로 7을 눌러주시면 돼요. 이렇게 자, 그럼 천천히 여기까지 이제 왔죠.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이 1번 줄 5로 내려와서 엄지는 4번, 그래서 동시에, 그리고서 2번까지 1번 손가락이 내려가 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1번을 한 번 더 치면서 0이 0. 자, 0, 오른손을 먼저 한번 치고요, 왼손 해머링, 그 다음 왼손이 풀링, 그래서 여기서 연결을 해보면 그 다음 새끼손가락으로 2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새끼손가락으로 여기 3, 2번 줄 3프렛. 자, 여기까지 연결을 일단 해볼게요.
번째 줄입니다. 자, 2, 3, 2, 3 지그재그 모양의 코드를 잡아주시고요. 자, 이제 오른손은 5, 4, 3, 2 맞춰놓고 바깥에 두 개 치고 안쪽 두 개. 자, 이렇게요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3번 손가락만 남기고 1이 추가되는 거예요. 1이 하나, 둘, 세 번째 줄. 그래서 동시에 이 두 가지 합쳐보면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1번 손가락이 2번 줄에 1프렛 만들어 놓고 1, 0, 1, 그 다음에 3, 그 다음에 2, 2, 4, 3, 2 이 두 마디를 합쳐보면 지그재그 잡아놓고 성공했다면 여기서 6번 줄에 지금 두 번째 줄 세 번째 마디인데요. 자, 6번 줄에 3프렛을 얘로 써도 되고 얘로 써도 되는데 저는 요걸 사용합니다.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새끼손가락이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3프렛을 눌러주고 여기서 6번이랑 1번 2번 줄을 치면서 1번 손가락이 바로 플링을 좀 넣어줘야 돼요. 그래서 천천히 해보면 말로 한번 해보면 따다다 따다.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. 자, 그다음 이 상태에서 3번을 저는 2번 손가락을 잡고 이렇게 연결을 해요. 그래서 이렇게 합쳐보면 네, 저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줍니다. 자, 그 다음에 엄지가 6번 줄 2프렛을 눌러준 다음에 D7 모양을 한 칸 끌고 가세요. D7을 한 칸 끌고 가서 엄지 올리기. 그래서 6번 1번 줄을 치고 2, 3번 줄 그 다음에 엄지 치고 3, 2, 0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줄을 해볼게요. 그 다음에 2, 2, 4 세 번째 줄에 2, 2, 4를 아래로 다 잡으셔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잡아주고 있어요. 그래서 6, 3, 2번 줄, 아니 5, 3, 2번 줄을 동시에 치고 새끼를 빼서 둘, 둘만 잡아서 자,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파트라고 생각하고 연주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는 첫 번째 파트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다시 여기까지 똑같아요. 원래는 이렇게 내려갔죠? 근데 여기서는 이제 5, 7, 8, 10 저는 이렇게 사용합니다. 5, 5 치고 7로 슬라이드 5에서 7 슬라이드 한 다음에 8, 10 이런 식으로요.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
첫 번째 페이지 맨 아래 줄부터 해보면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 페이지가 끝났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이제 요 새끼손가락이 있는 상태에서 엄지가 6번 줄에 7프렛을 쳐주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. 여기까지 온 다음에 재빨리 새끼손가락이 여기 1번 줄 10프렛 잡았던 게 하나 둘 올라가지고 얘는 발의 코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7 쳤고 여기 있는 7과 여기 있는 12 동시에 올릴 수 있게 발에 그 다음에 하고서 6번 줄을 0 치고 9, 8, 9 여기서부터 연결해보면 자, 그 다음에 9, 8, 9를 2번, 1번, 2번으로 잡았을 때 자, 얘를 중심해서 이제 코드가 생겨나요. 자, 여기 8 하나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잡아도 되고요. 새끼로 하셔도 돼요. 저는 8을 1번 손가락, 9를 2번 손가락 한번 연결 잠깐 해볼게요. 저는 새끼로 사용을 하네요. 그래서 10번 프렛을 새끼로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두 번째 페이지 첫 번째 줄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부터 다시 가보면 그 다음에 요거 남겨놓고 얘를 중심으로 요거 생기고 새끼 생겨서 하고 1번 손가락이 8을 쳐줍니다. 그 다음에 이 아이가 4까지 내려가 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5를 눌러서 하고 내려가서 5가 생기는 거예요. 8에서 4로 떨어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저는 새끼를 씁니다. 3번을 써도 상관없어요. 근데 저는 간혹가다가 3번을 쓰고 새끼로 이렇게 바꾸거든요. 다음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3번으로 갔다가 새끼로 딱 바꿔서 다음 코드를 이런 식으로 저는 연결을 하고 있어요. 자, 첫 번째 줄 다시 해보면 여기부터 갈게요. 내려가서 가지고 이제 8은 새끼로 전 바꾸고 5를 1번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엄지가 3번 줄까지 내려와요. 그래서 5 치고 이제 7을 3번 써주고 이제 2, 3, 3을 이러한 모양으로요 쳐주고 새끼손가락으로 3에서 7을 슬라이드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악보를 보면 7, 5, 5, 4까지 나오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잡아야 된대요. 4, 5, 5, 7 그리고 엄지가 5번 그래서 동시에 하고서 이제 이 친구가 5, 5, 5를 누르고 4, 5, 5, 5가 돼서 얘를 하나 치고 세 개 쳐야 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여기서 이 4를 그냥 빼고 쳐요. 그래서 여기서 연결했을 때 저는 그냥 4를 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내려가가지고요.
이 손가락 그대로 내려가서 발에 잡아주고 3번과 4플랫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왼손은 아무것도 없이 6번 그 다음에 2, 3, 2 그래서 따라리라라 네, 그럼 이제 A 파트 전체가 끝나게 됩니다. 자, 두 번째 페이지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끝나는 지점까지 해볼게요. 도돌이표까지. 그래서 지금까지 친 부분을 한 번 더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. 도돌이표가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가서